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? 내가 내려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. 돌담의 위상센터에서 부용지를 제외시킨다. 연봉이나 다른 원하시는 조건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걸로는 안 되겠습니까? 나는 지금 딜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, 박 원장. 하지만 교수님, 그 외상센터는 김사부 없이는 안 됩니다.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. 그럼 우리에겐 없던 걸로 합시다. 나요. 출근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? 언제부터면 되겠어? 일주일 뒤로 하시죠. 네, 그 안에 김사부와 얘기 끝내놓겠습니다. 물론 원내 닥터들의 저항은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. 그 정도는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. 네, 그 밖에 사전 조율할 것들은 미리 말씀하시는 걸로요. 네. 네. 그럼 그때 뵙죠. 그러겠답니다. 수고했어요, 박 원장. 김사부. 네.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건지. 박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데려오길 원했잖아요. 그렇다고 김사부가 없는 외상센터로 원한 건 아닙니다. 외상센터는 김사부의 오랜 꿈이었잖아요. 그걸 건드는 건 반칙이죠. 박 원장, 그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법 알아요? 방법은 간단해요. 문을 연다, 코끼리를 넣는다, 그리고 문을 닫는다. 김사부. 근데 이 방법이 간단하다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또 아니죠. 방법이 간단하다고 쉽다는 뜻은 아니니까. 박 원장하고 나는 이제 겨우 문고리를 잡았을 뿐이에요. 외상센터장이 바뀌어요? 누구로? 아 그게 아 저도 이게 맞는 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진만 교수가 외상센터장으로 올 거라는데요. 차진만 교수면 차한테 아파요? 그 정도 실력에 그 정도 네임드면은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.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예요, 수쌤. 또 박 원장인가요? 맞죠? 박 원장이 압력 넣은 거. 아이, 아니라니까요. 이번엔 뭐라 그러면서 압력 행사를 하던가요? 개소날제를 비밀 삼던가요? 아니면 닥터 일기? 아니 대체 무슨 이유로 갖다 붙이면서 센터장 자리를 뺏은 건데요? 뺏은 거 아닙니다, 수쌤. 수쌤 목소리가 문밖까지 들려서요. 본의 아니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버렸네요. 이미 들으셨다니 잘 됐네요. 어디 직접 말씀해 보시죠.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 정책 뒤에
대체 또 무슨 꼼수가 숨어 있는 걸까요? 꼼수라뇨. 좀 섭합니다, 수쌤. 지난 3년 동안 나름 신의와 성심을 갖고 일해왔다고 자부합니다. 신의와 성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뜨악한 결정 아닙니까? 어떻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외상센터장을! 아니 이런 앞뒤 없고 맥락 없는 창의력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? 내 생각이라니까요. 제 말이요! 김사부 생각이 그리... 에? 내가 그러자고 그랬어요. 아... 저 오해 규명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원장실로 올라가시죠, 김사부. 차진만 교수,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. 그럽시다. 나중에, 나중에 얘기해요, 수세. 갑시다. 아니, 어째서? 도대체 왜? 그럼 얘기들 나누시죠. 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차 교수님. 환영합니다. 여기 일적 외상센터에 올 만한 닥터들 명단을 좀 뽑아봤어요. 아, 네. 그중 몇몇은 나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해놓은 상태고요. 돌담 서전들은 빠져있네요. 아직 내 눈으로 실력을 확인하지 않은 서전들이라. 아, 그 점이라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. 돌담 서전들은 외상 환자에 특화된 선수들입니다. 김사부께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 이미 합을 맞춰놓은 상태라. 박 원장,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용주와 좀 많이 다릅니다.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도 매우 다르겠죠. 에이, 설마. 나 때문에 이 돌담 서전들 배제하겠다는 소리는 아니지? 돌담 서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없단 뜻이야.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서 운영하는데 나는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지. 더구나 외상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워크도 중요하니까. 공정하게 실력 본다면서 굉장히 사적인 기준을 들이대겠다는 소리 들리네? 뭐 솔직히 부용자한테 배웠다면 뻔할 뻔자 아니겠니? 무모하거나 되바라졌거나 아니면은 지 잘난 맛으로 매스부터 휘두르는 그런 인격들이겠지. 너 그런 애들 좋아하잖아. 뭐 환자들 위해서 할 일 하는 놈들을 내가 좀 우대하지. 거기다가 손까지 좀 금상첨화고. 손이 좋다고 다 좋은 의사는 아니지. 그렇지. 시험 잘 친다고 다 좋은 의사가 아니듯이. 뭐 인사 문제는 지금 당장 결정 내릴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렇게 자신이냐? 자신도 없는데 판 벌렸을까 봐. 내 기준이 엄청 까다롭고 보수적인 건 잘 알 테고. 편협하고 고지식해서 내 답답했던 건 기억하지. 저기 외상센터 개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차차... 한번 해봅시다, 그럼. 돌담 사전들 실력이 어떤지. 집도까지 해주면 더 좋지. 아니, 간만에 나도 네 실력 좀 보고 싶어서 그러지. 지난 세월 동안 네 실력이 얼만큼 좋아졌나. 아니, 이거 안 마실 거지? 김사부. 혹시나 뭐 녹이 슬진 않았나. 일단 인사 문제는 차차 상의하시는 걸로 하고요. 차 교수님 지내실 방부터 내려가 보시죠. 방? 제가 안내하겠습니다. 가시죠. 차 교수님. 정말로 괜찮으시겠어요? 묻지 말아요. 안 그래도 3초 정도 이 결정 후회하던 참이니까.
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입니다.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문도 못 열어보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. 끝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다. 칼을 들었으면 열어는 봐야지. 오케이. 전 분명히 마지막 기회 드렸습니다. 죄송하지만 선생님, 이번만큼은 선생님 뜻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왜? 아직 뭐가 더 설명이 필요해? 아니요.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알아들었습니다. 무슨 뜻인지. 그냥 제가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것뿐입니다. 너무 그렇게 가드 칠 거 없대도 그런다. 차진만 교수면은 필드에서 다 좋은 실력자고, 그리고 이런 기회에 그 외부 닥터한테 객관적인 평가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저를 의사로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선생님뿐입니다. 제가 의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분도 선생님뿐이고요. 야, 우진아. 선생님이 없는 외상센터는 싫습니다. 선생님이 여기 남으시겠다면 저도 여기 있을 겁니다. 뭐 하고 있어? 아직도 안 가고. 아니 왜? 첫날부터 너무 빡세서 걱정돼? 어쩌냐? 오늘은 그냥 간만 본 수준이었는데. 넌 여기서 뭘 증명하고 싶었던 거냐? 응? 이런 시골 촌구석 병원에서 고작 이 정도의 빈약한 성공으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해서. 글쎄다. 뭐 성공, 자부심. 난 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나답게 살고 있어. 아니 뭐 그거면 된 거 아니야? 네 멋대로 기본과 원칙 관행 다 무시해가면서 그게 나다운 거다. 그렇게 자기 만족, 자기 위안 삼으면서. 아니, 감사하면서. 그렇게 내 꿈을 이루어가는 중이지. 꿈이라고? 그 나이에. 아니 왜? 넌 꿈 같은 거 없어? 아니 그럼 대체 너한테 남은 게 뭐냐? 회한 말고 후회 말고 분노 말고 배신감 말고 어? 쳐쳐보게 될 거야. 설마 내 이름값 하나 못하겠냐? 안 그래? 오늘 아침 차진만 교수가 보내온 명단입니다. 돌담병원에서 데려갈 의사들 후보라고요.
아주 싹쓸이를 해갔네요. 한 명도 안 데려갈 것처럼 굴더니. 쌤. 네? 그럼 지금 돌담병원에 남아있는 게 누구누구예요? 윤쌤이랑 저, 수쌤, 김사부님, 그리고 새로진 선생님 두 분이요. 이것도 역시 김사부 계산에 있는 거 맞나요? 앞으로 두 달 동안 이곳 외상센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. 시뮬레이션이라뇨? 외상센터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서로 간의 팀워크를 위한 일종의 사전점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저희 그럼 돌담병원 응급실은 어떻게 해야 하고요? 아, 거긴 김사부께서 당분간 커버해 주기로 하셨어요. 앞으로 여러분들은 두 달 동안 여기 외상센터에만 집중해 주세요. 죄송하지만 전 빠지겠습니다. 왜? 자신이 없나? 부용주한테 배웠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한테 보여줄 실력은 아직 아닌 모양이지. 그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?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? 코끼리를 집어넣든가 아니면 냉장고가 부서지든가.